있겠습니다. 태극기 동지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투쟁하시는 여러분,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변호했고 여러분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투쟁을 하고 있는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어제 오늘 급파 미국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기쁜 소식이 날라왔습니다. 지난번에 3월 19일 월요일 백악관 앞에서 대규모 격포들이 집회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김정은, 문재인 동반 퇴진 태극기 집회가 열린다고 제가 소개했죠. 그 소식을 저에게 전해왔습니다. 거기 보면 Do not talk with 김정은, he's the most oppressive dictator. 김정은은 가장 간악한 독재자이기 때문에 김정은과 만나지 말 것을 트럼프 대통령께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Moon is cheating to USA, down with China. 중국에 속지 말고 문재인은 미국을 속이려 든다고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스터 프레젠트, Don't trust 문재인 of South Korea. 남한의 문재인을 절대 신뢰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을 가리켜서 He is an anti-American pro-communist Moon is representing 김정은's interest. 김정은의 관심사를 대변하고 있는 문재인, 그는 반미주의자고 공산주의자라고 백악관 앞 시위에서 촉구하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국의 SF 뉴스 CGN은 우리 조원진 대표 의원께서 김정은 문재인의 동반 퇴진과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주장한 그 취지를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의원도 의회에서 문재인 정권과 싸우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원진 의원님과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탄핵에 반대했던 의원들, 세력들, 태극기 세력들이 단결해가지고 김정은 문재인 동반 퇴진에 나서야 한다고 SF 뉴스피드 USA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미국 백악관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임명했습니다. 폼페오는 슈퍼호크, 초강경파로 소문이 난 북한에 대한 초강경파입니다. 그리고 존 볼튼, 이번에 안보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존 볼튼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했고 북한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폭격을 주장해온 강경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미국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느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각한 이와 같은 이번에 CIA 국감도 가르쳤습니다. 이런 내각을 갖다가 전시 내각이라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We appreciate Mr. President Donald Trump's cabinet with strong members toward North Korea will save South North Korea suffering from pro-North Korea power. 트럼프 대통령님의 이와 같은 강경한 내각 구성은 지금 친종북 세력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한반도를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님, 그리고 미국 교포, 캐나다, 독일, 호주 교포 여러분,
그리고 3월 19일 수렴 백악관에서 태극기 집회를 한 교포 여러분, 저희는 간절히 호소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We do not go to strike the war lines with the United States.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동맹을 강화할 것입니다. We will do our best to step down 김정은 and 문재인 사우스 노스 코리아 딕테이터 스트레스링 our national security and democracy. 한반도에서 민주주의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김정은 문재인 동반 체질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와!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프레지던트 박근혜, he is innocent. He did not take any money from Miro and K-Sports Foundation according to the inquiry to the bank. 트럼프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조회나 다른 조회 결과 돈 한 푼도 미르 K스포츠 재단 다른 이익단체로부터 취한 바가 없는 아무런 죄가 없는 대통령입니다. There are no reason to impeach and arrest her.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고 탄핵할 아무런 이유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Now we proclaim, we demand the immediate release of the President Park Geun-hye, who was impeached without due process of law and also unconstitutionally and illegally. 헌법에 반해서, 법률에 반해서 적법한 절차 없이 탄핵되고 구속된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God bless Mr. President Donald Trump. God bless United States. God bless South Korean suffering from dictatorship. God bless 박근혜. 하나님이시여,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해 주시고 트럼프 대통령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태국 집회 보호해 주시오. 우리는 We will do our best to step down 김정은 문재인. 우리는 김정은 문재인 동반 퇴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